있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방송이어도. 이정 받고. 나 하고 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프로듀서 슈가 축하합니다. 태어날기 전, 뭐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저의 첫 번째 집이죠. 첫 번째 집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 이사를 나온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를 처음 썼고요. 뭐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에게.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아프셔가지고 수술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되게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되게 나서 뭐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줄이죠. 그렇죠. 뭐 그런 그리고 20대 초반인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아무래도 뭐 뭐 주위에서는 음악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뭐 걱정부터 하고 뭐 안 될 거다 뭐 그런 거 막 음악 같은 거 하다가 막 집안 거덜낸다 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 뭐 제가 뭐 중1 때부터 뭐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러니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면 조금 뭐랄까 걱정이 좀 점점 쌓이게 되죠. 저도 음악하는 거 되게 반대했어요. 부모님이. 아, 요즘에 좀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요즘 반대가 좀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막 거의 공무원 되길 원하시고 공무원이요? 네, 편한 직종을 원하시더라고.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 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네. 반년간을 막 맞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 뭐 허락을 해주시기도 전에 그냥 음악을 하러 다녔었어요. 하러 다녔구나. 네. 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더 자랑하고 다니시죠. 더 자랑하시죠? 네. 아, 제일 자랑하죠. 저게 우리 아들이다. 네. 네. 우리 아들 총알도 못 뚫는다. 저도 되게 아이돌을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제가 힙합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힙합 막 듣고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 있는데 무슨 아이돌이 막 싫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거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뭐 이래 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 이거만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서로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아이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이제 프로듀서 이런 느낌을 오는 그때 막 아이돌 멤버를 뽑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하진 않거든요. 랩 배틀에서 이렇게 대구 2등을 해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아 올라가서 이제 프로듀서로 이제 하는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작곡가라는 이제 이렇게 곡을 만드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춤을 갑자기 막 시켜요. 춤을 시켜요. 네. 3년 동안 막 못 나가게 해요. 연습 때문에 막 그러다가 아이돌 데뷔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었는데 네. 이게 둘 다 해봤잖아요. 대구에서도 음악을 해보고 올라와서도 이제 아이돌 전에 연습생도 해보고 아이돌 해보는데 훨씬 힘들어요. 뭐, 아이돌이 아이돌이 진짜 모든 아이돌 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아까 내가 연습생 때 진짜 연습생 때 얼마나 답답했냐면 내가 매주 로또를 천원씩 샀어. 근데 이제 매주 안 되는 거야.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가 막 번호를 막 이야기를 한 거야. 맞아. 막 심장이 막 불렁불렁해. 두 번째 막 맞아. 야, 12번. 네, 네, 폈다. 세 번째 막 눈 돌아가는데. 와 이러면. 근데 그다음 하나 안 맞아. 그때 뭐 자동이 아니면 체크한 거예요? 체크했어요. 돼지가 번호를 이야기했다니 한국말로. 돼지가 한국말로 번호를 들어. 8시에 돼지 얼굴이 8시에 SBS 생방송을 보면서 야, 그거 안 됐지.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 글러스 붙었거든. 그때 그 돈 났어.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4번에서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어 진짜 눈을 뜨니까 이게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눈 알려들었어 차 안에. 네, 다음날 네. 어깨가 아예 안 움직이니까 툭 빠져가지고 원래 어깨가 빠진 거 툭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깨 그거. 근데 막 이렇게 그때 내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안 나와. 회사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지 이해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냥 막 잘릴 것 같고. 풍부했을 때 알바다 이거 어깨 예뻐 막 나는 솔직히. 별로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 하다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이게 다 기다려주고 너 나한테 기다려줄 테니까. 야,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 그게 너무 기억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나 학비 같은 거 그때 회사에서 내줬었던 거거든. 원래는 막 어떡하지 나 원래 대학 학비 때문에 그 회사 집이 이렇게 막 기우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막 집 빨리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 1년 차 때는 왜 이렇게 안 뜨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1년 차 때 아 왜 우리 1등 못하지?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막 이랬었는데
그럼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고 막. 그래서 뭐 저의 첫 번째 제가 뭐 24마디를 한 24마디 맞나? 어쨌든 그렇게 한 인트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랩을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쓸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뭐 한 뭐지 살려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거 하나 쓰려면 막 며칠씩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량의 랩을 한 세 번 네 번 뭐 총합하면 막 100마리가 넘어가는 랩을 쓴 거죠. 쓰면서 마지막 수정하고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 컨펌이 안 나면 그냥 아 나 말고 그냥 아 레몬이나 제이홉이 하는 거 어떨까요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막 쓰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아침 막 11시 12시 아침이 아니구나 그럼 뭐 이제 뭐 거의 오후 다 돼서 들어갔어요. 새벽부터 작업 새벽도 아니구나 뭐 그 전날 막 12시 15분 오늘도 역시 타이틀곡 작업에 열을 쏟고 있다. 일주일 넘게 지금 타이틀곡 작업을 하느라 약간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수정들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본인이 아이돌 해가지고 그걸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같이 뭔가 끝나고 되게 나는 그날 딱 무대 한 날 샤워하다 울었어. 오, 이건 감성적이야. 됐다 이래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막 내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이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었어가지고 샤워하는데 막 아, 앞으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거긴 하거든요.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안 됐을 때가 제일 힘든 건데 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재밌는 아니 몇 개야? 아니에요. 슈아이 열심히 썼지만 포장 다 내가 했다고. 역시 수고하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 형 왜 포장해 갑자기? 아 당했어. 갈 거거든요. 이제 고생하기 너무 싫어. 이만큼 해놨는데? 아니야 형은. 지금 이만큼. 쌍이 어디서 어디다 하지? 이게 한대요? 그 다음에 그래 적어도 39개 하려면 곡당 한 두 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가사는 딴 글씨로 써야 딴 글씨 색깔로 써야 돼. 가사는 이걸 쓰겠어. 그래 이게 양식이지. 또 쪼만해가지고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다들 베이비로 돌아간 거야. 아니 그니까 작용이 작으니까 화가 난 거지. 이걸 맞고 커져보고 너무 열등한 덩어리로 만들지 말아줘. 아 슈키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되니까 화가 나서 쏜 건 좀 그래. 아니 그냥 장난치라 쐈다 그래. 그래 실수로 쐈다 해. 근데 특히나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생각해봤는데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저희의 특별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사 전국은 밝게 빛나지만 네. 전국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뭐가 왜 초라? 왜 한없이 초라합니까? 전국은 어.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고 네. 다 알죠. 많이 느리지 않나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근데 예전이랑 좀 다른 게 그 공부의 개념도 좀 바뀌어 버린 게 네가 영상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치. 무슨 영상을 보는 것도 요즘은 공부지. 정시 학교에서 네. 책 보고 하는 것만 공부 네. 아닙니다. 맞아요. 텍스트로 공부하는 시대는 좀 지났지. 정우 씨 우리는 거는 이게 방탄소년단 지민과 인간 박지민이 같아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나눠놔야 되는 건지 그, 같아져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뭐, 이게 일관적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 그래서 페이클럽의 이야기가 그거였던 거였고 이게 그치. 이게 뭐, 가면 쓰고 뭐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막 뭔가 앞과 뒤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막 일관적으로 막 아 내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크게 없더라고. 뭐 맞습니다, 어떨 때는 맞습니다. 분리할 때도 있고 어떨 맞아. 때는 뭐 같이 가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 아이 휴가형 말이 오늘 아, 박혀버렸잖아. Right now, I think purpose is more important than the goal. Mental care 해준 선생님한테서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딱 한 가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게 예전에는 되게 좀 온고집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안 돼가 되게 심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 편이 돼가지고.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진짜 제로. 슈가 형 지금 얘기해서 하는 건데 남준형 이렇게 실수할 때 슈가 형 표정 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예전에는 그냥 옛날에 사람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보통 네?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그게 굉장한 이제 저 이제 생각의 오류였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캐릭터 성별이 없었으면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가지 성으로 정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견, 저희 생각도 회사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2006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당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랩을 하겠어 라고 했던 게 나의 꿈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 나를 만들었던 것 같다.